하지만 인천에 사는 남의 진양은 머리가 큰 당신 중에 가장 옷을 촌스럽게 입은 당신이야! 좋아. 이제 수사를 한번 해볼까? 일단 일어나보라고. 이 큰 머리를, 지금 모자로 감추고 있지만, 다 할 수가 있어요. 귀에는 왜 버스 손잡이를 달고 왔지? 자, 둘 다 일어나요. 자, 그리고, 자, 뒤로 봐요. 자, 궁금했지요. 자, 수사를 한번 해볼까? 먼저 얼굴에 뭔가 증거가 남아있을 것 같아. 반응을 보여야 웃긴 건데 말이지. 오늘 예상이 하나도 안 맞고 있어. 당신 지금 바람 피고 있나? 아니라고? 좋아, 테스트를 해보겠어. 여자 관계가 깨끗한 사람이 이걸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지. 자, 이게 몇 개지? 한 개요. 한 개? 빨리 대답해. 오늘 왜 이렇게 꼬? 이게 너무 힘든 코너란 말이야. 자, 이게 몇 개지? 하나. 한 개. 역시 여자 관계가 깨끗해. 자, 이제 당신 차례야. 이게 몇 개지? 자, 왜 대답을 못하지? 왜 웃고만 있는 거야? 뭔가 죄를 지었다는 거고. 왜 못 맞춰? 이제 맞춰! 몇 개지? 아무나 대답을 하라고! 몇 개? 두 개지. 당신 역시 틀렸어. 지금 두 여자를 만나고 있나? 아니요. 아니라고? 좋아. 그러면, 딱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자, 과학수사를 해봐야겠어요. 자, 일단 장갑을 끼고. 아빠 표 고무장갑이야. 아빠 손 고무장갑. 고무장갑도 빨리 껴줘야 되는 건데. 걱정하지 마. 편집되고 다음 주에 제대로 할 거야. 이제 장갑을 제대로 끼고, 자, 당신의 DNA를 확인해 보겠어. 자, DNA 추출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 보라고. 자, 오, 진짜 뽑힐 줄 몰랐다, 이거. 오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뽑힐 줄 몰랐어요. 머리카락에서 업소용 샴푸 냄새가 나는데, 당신 왜 봐 그랬지? 아니요. 했다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마지막 증거가 있어. 당신 다리를 봐! 다리가 두 개의 양다리야!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고! 당신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바람둥이야! 자, 오늘도 책축생일 과학수사 성공이라고! 지금까지 김반장이었어요! 땡큐!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배운다. 김쌤의 사소한 강의. 자, 오늘 그 사소한 강의는 이 봄 개편 특집으로 준비를 했다. 얼마 전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을 한 2007 KBS 공채 개그맨 22기 이 풋풋한 신인들의 신선한 무대가 아마 준비될 건데, 오늘 그 공채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을 한 그 개그를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일 거니까 재미있으면 박수를 많이 쳐주고, 재미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개그맨 시험에 도전을 해봐. 누구에게나 문은 열려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주인공들의 얼굴을 소개를 할 테니까 박수 준비됐지? 자, 박수 나오세요. 자, 그 화려한 막을 열 첫 번째 코너는 신선한 개그만을 추구한다. 신선의 김지호, 이원구, 양상국. 박수! 요즘 세상 사는 게 너무 식상해. 나에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아이디어가 있어. 뭔데? 돈을 따기로 바꾸는 거야. 돈을 따기로? 이렇게 되는 건가? 아저씨, 담배 하나만 주세요. 네, 여깄습니다. 2,500원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건가? 와우, 신선해! 야, 여기 맛있다. 배부르다요. 아저씨, 여기 얼마예요? 야, 됐어. 내가 낼게. 아저씨, 얼마예요? 아, 17번 테이블이죠? 48,000원 나왔습니다. 네, 예. 야, 야, 너 돈도 못 벌어서 왜 네가 내? 야, 너도, 내가 낼게.
야, 나 취업 나갔잖아, 임마. 너 임마. 내가 낼게. 무시하냐, 너? 야, 헤, 내가 낸다니까. 무시하지 마, 임마. 저, 스님. 아, 저, 그러지 마시고 두 분이 같이 내시죠. 그럴까? 수고하세요. 네. 저, 스님. 예? 잔돈 받아가셔야죠. 아, 예. 감사합니다. 저, 스님. 그쪽 분들 잔돈 받아가셔야죠. 뭐예요? TV예요. 이렇게 되는 건가? 와, 신선해. 자, 포커패 돌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패입니다. 돈 거십시오. 500. 500 받고 1000. 1000 받고 5000 더. 5000 받고 만. 만? 5만. 5만? 10만. 50만. 50만? 100만! 100만?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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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올인! 나도 올인! 다이! 다이! 다이? 다이! 아, 그럼 내게 평이라도 줄게요. 에헤, 깨평. 누? 깨평을 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건가? 와우! 신선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개인기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개인기의 대명사, 성대모사를 배워보는 시간, 따라쟁이 안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요. 아, 대체 저 녀석이 뭐 얼마나 성대모사를 잘하길래, 시건방지게 누굴 가르치려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몇 계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검증을 받는 차원에서 성대모사 몇 가지를 퍼레이드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몽의 도치 영포왕자 나로. 어이, 영포왕자마 뭐? 어이, 이런 시간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내 오늘 너에게 괜히 청할 것이 있어서 왔다. 준아, 하나라에서 사신이 당도했습니다. 채비 후셔야겠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뭐 일단 제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뭐 경기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래저래 많이 기쁘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영화 괴물의 할아버지 변희봉. 방금 인마 4번 돗자리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오징어 다리가 구겨놨고 그거 안 껴. 네가 때 막아버렸냐?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왜 남의 거야 손을 대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오늘 배워보실 성대모사는요. 아, 정말 희소가치 있는 그런 성대모사가 되겠습니다. 아,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성대모사입니다. 아, 여러분들 좀 전에 보셨던 코너예요. 우리 폭소클럽의 대표 코너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CSI 과학소대의 김반장님. 그렇습니다. 깜빡이 김진철씨 성대모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SI 과학소대의 김반장님 반가워요. 아, 좋아요. CSI 무슨 뜻인지 알죠? 맞아요. CSI 축생일이죠. 축생일 과학수다대. 빠밤. 자, 오늘도 축생일 과학수다 한번 해볼까? 사건 번호 369-369-12. 아, 좋아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쉽죠? 아, 이 성대모사의 포인트는요, 그 외국인 말투를 살살 흉내면서 혓바닥 꼬면서 그러면서 뒷말의 끝을 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어떻게 올리느냐? 목에 힘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쭉,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존경하는 김반장님. 존경하는 김반장님. 편집되겠어요? 이상으로 노력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성대모사 강좌의 안윤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자 박지선입니다.